지난 시즌에는 대만 프로야구 무대에서 뛰었던 이 라이언 카펜터 선수입니다. 대만 무대에서도 본인의 장점을 보여줬던 카펜터 선수인데 최근 시즌별 볼넷 삼진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 대만에서는 지금 4.55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KBO 리그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예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LG 트윈스의 1회 초 공격입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이천웅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볼입니다. 원볼. 과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내렸습니다. 우중간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트윈스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예. 이영종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나 오른손 타자 상대는 여러 가지 구종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시즌 출발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10분 경기는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윙 삼진.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 폼을 보면 또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이 있기는 합니다. 연습 경기 때부터 그 벤자민 주키치의 투구 폼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나 주키치 선수보다는 그렇게 크로스가 바뀐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바깥쪽 하네요. 네. 몸쪽 그 수비 시프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현수 상대 역시 또 시프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김현수 선수는 삼진으로 아웃됐습니다. 4번 타자 로베르토 라모스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지금 라모스 선수에게는 바깥쪽 슬라이드를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데 3구 바깥쪽 파울입니다.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할 것 같아요. 예. 바깥쪽 원볼 투 스트라이크. 5구 스윙 삼진. 오늘 경기 탈삼진 3개째 라이언 카펜터 최은성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볼입니다. 면에서는 실패를 하는지 또 성공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수비 시프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화상 통화를 통해서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는데요. 예. 초구는 스트라이크. 몸쪽 낮은 코스. 지난해 하나의 야구를 보면 빗맞은 땅볼 타구에 안타를 많이 허용하더라. 어쨌든 변화구 좀 예. 네, 최인선 선수가 지금 도루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꺾이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타석에는 유강남.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선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타석에 들었으면 더 적응하기가 계속되는 유강남의 타석. 4구 받아들입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아무래도 좀 그 그렇지 않으면 피해갈 것이냐 예. 그런 부분도 어떻게 타격 하나만 본다 그러면 유정 선수가 좀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원투 초보 감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네. 스윙 삼진. 타석에는 9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초구 타격 시프트가 걸려 있습니다. 1루에 아웃입니다. 원아웃. 지금 들리는 얘기는 전반기까지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난 시즌 했던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예. 뭐 한 일주일에 해요. 예. 물론 지난 시즌에 노하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호 정찬은 선수가 일주일 만에 들어온다 그러면 최소한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선수는 걱정. 그 외국인 미남스타 탄생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경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왔던 또 장시환 선수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볼 카운트 원 앤 원. 빗겨 맞았습니다. 오른쪽 높게 원 투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품에 끌어안고 1루에 길게 쓰리 아웃 3자 범퇴. 근데 기본적으로 전력이 지금 앞에서 봤던 3명의 감독들과 라이언 카펜터가 네 번째 이닝을 맞이합니다. 뭐 연습 경기도 첫 경기만 좀 좋지 않았고요. 예. 많이 잡은 투수치고는 예. 지금 스트라이크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 스윙 삼진.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록이 되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2구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공이에요. 네. 네. 봐야 되겠죠. 예. 3 and 1.
굉장히 연구 노력을 많이 하는 코치이기 때문에 예. 어떤 두 사람의 배트 돌았습니다. 빠른 볼도 지금 뭐 간간히 지금 구산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투수가 던지는 147.8km 팔 스윙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원 앤 원 왼쪽 파울. 타자들도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떨어지는 공 원 투. 자 지금은 배트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만 리그를 경험하면서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KBO 무대까지 입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팀에서 4할 6푼 1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고요. 하나와 타점 두 개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원앤원 상황에서 조용호에게 3구째를 던지는 라이언 카펜터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왼쪽 파울. 계속 염두를 하고 카펜터를 상대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낮게 투앤투 상황에서 이제 계속 승부를 이어가는 두 선수입니다. 바깥쪽. 그리고 풀카운트에서 헛스윙 삼진. 오늘 경기 첫 번째 아웃카운트 삼진으로 챙겨가는 카펜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용호의 방망이를 끌어냈던 카펜터의 공이었고요. 슨이라는 또 연쇄 삼진마가 하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기록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스코어링 포지션 위기에 원앤원 상황에서 3구째 바깥쪽. 그 무대에서 카펜터를 상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를 구사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높은 공. 연습 경기 때부터 구속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바라만 봤습니다. 이번에 루킹 삼진. 좋은 제구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야, 뭐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낙차가 크네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자거든요. 예. 카펜터가 왼손 투수기 때문입니다. 13타수 6안타의 시범 경기 타격. 자, 이번에는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 하주석 잡고 부드럽게 1루까지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10타수 7안타인데 안타의 분포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예. 노볼 원스트라이크에서 2구째. 이번에는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입니다. 타를 잘하기 때문에 타자들의 방망이가 쉽게 지금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내야는 또 시프트를 깊게 서고 있습니다.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라이언 카펜터고 다음 타자 5번 타자 유한준을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경기 또 상당히 좋은 활약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좋은 코스 공략 스트라이크 꽂아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카펜터가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행렬을 막아설 수 있을지 유한준. 하지만 타구는 땅볼이 됐습니다. 1루수 나오면서 잡고 직접 베이스를 밟겠다는 사인. 투아웃이 됐습니다. 추기는 아직까진 좀 어려워 보이는 위즈의 타자들이고요. 장성호가 들어와서 초구는 스트라이커를 받아내고 있는 카펜터입니다. 2구째 헛스윙 스트라이크 투. 구성으로 갈지. 예, 일단 높은 코스를 요구하고 있는 이해창인데 하나 높게 들어갑니다. 존중을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변화구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파울. 원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바깥쪽 빠지면서 투 앤 투. 발 한 번을 풀었다가 다시 한번 던질 채비. 두 선수의 승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엄청나게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에도 3점한테 2이닝 연속 퍼펙트 행진 삼진 4개 라이언 카펜터입니다. 이제 6타자 연속 범타 처리를 하고 있는 라이언 카펜터의 3회 말 투구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KT의 선두 타자 박경수입니다. 배치가 돼서 오늘 첫 타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가 안정적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좀 넘어설 수 있다면 카펜터가 7타자까지 범타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승부 낮게 들어갑니다. 풀카운트.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던져줘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끌어당긴 타구는 3루 쪽에 파울. 승부 몸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원아웃 주자 없는 가운데 타석에는 배정대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타석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카펜터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확실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을 해줘야 되는 투수 유형으로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승부 계속 이어갑니다. 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공 받아 때렸습니다. 타구는 외야로 뻗어갑니다. 우중간 우익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최인우의 처리 투아웃입니다.
자 이제 투아웃 주자 없는 가운데 9번 타자 심우준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집니다. 심우준의 오늘 경기 첫 타석 당겼습니다. 빠른 타구 파울. 돌았을 때 1번 타선서부터 카펜터 투수와의 상대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창은 높은 코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높게 타격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어쨌든 투스트라이크를 잡을 때까지는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파울. 투앤투 다시 한번 파울. 또 하나의 파울이 나옵니다. 이제 9구째 또 파울.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낮은 공 이번에도 방망이를 갖다 댑니다. 카펜터를 괴롭히고 있는 심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코스 결국에는 당합니다. 카펜터가 또 하나의 삼진을 만들어내면서 3회까지 피칭을 마칩니다. 3회까지 딱 9명의 타자만 만났던 라이언 카펜터였습니다. 이번 이닝이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카펜터가 지금까지 9명의 타자를 만나면서 삼진 조용호에게 선물하는 3구째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7개째 타자 연속 범타 처리. 그리고 2번 타자 황재균입니다. 잘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오늘 KT 이제 첫 번째 안타. 3번 타자 타석의 조일로 알몬테. 헛스윙 스트라이크 투. 오투의 카운트. 추고 있어야 10승 투수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알몬테가 헛치면서 또 하나의 삼진을 이끌어내고 있는 라이언 카펜터입니다. 이렇게 삼진 두 개로 투아웃을 만든 이후에 2사 주자 1루에서 강백호 상대 초구 스트라이크. 강백호 역시 첫 타석은 삼진이었습니다. 2구는 높게 있습니다. 안 뜰 테니까 던지지 마라. 뛰네요. 자 그리고 주자 스타트 2루에서 태그 잡혔어요. 아웃입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와 5회가 고비가 될 수 있다. 1회는 굉장히 잘 넘겼었거든요. 5회는 어떤 투구를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를 봤기 때문에 두 번째 타석서부터는 본인의 타격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선 이닝에 황재균 선수의 안타도 의미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2&1의 카운트. 바깥쪽으로 빠져앉아 있는 이해창. 헛스윙 2&2. 2&2의 카운트를 만들고 있는 카펜터였습니다. 헛스윙을 하지 않았다면 볼로 형성이 됐겠지만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5구 컨택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타구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초구 타격 파울. 가 낯설기 때문에 어떤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한번 원앤원 잘 맞췄습니다. 하지만 땅볼 유격수가 잡아서 3루 선택. 3루와 2루 사이 강백호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태그 아웃. 그리고 그 사이에 유한준이 2루로 가는데 공이 와서 기다렸습니다. 더블 아웃. 공이 전달이 되면서 아웃카운트 두 개의 더블 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난 바 있었습니다. 바깥쪽 코스. 이게 1루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모두 잔디 쪽에 있고 장성우의 타구는 높게 떴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가 워닝 트랙 앞에서 잡았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이렇게 5회까지 무실점 승리 투수의 요건까지 가져가는 라이언 카펜터였습니다.